네, 안녕하세요. 리뷰리입니다. 자, 지난번에 익스트림 맞나? 익스트림 크래프팅 테이블 만들다 말았었지. 와, 하지만 지금은 이걸 쓸 때가 아닙니다. 이거 EMC 너무 커가지고 아직 그냥 넣어놓고 접투 컬렉터는 미리 하나쯤 만들어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시간 가니까 석영블로 레스톤 블루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17개 트래블러 됐나? 깔때기 필요 없어. 오케이 중성자 수집기 한 개만 가동시켜. 한개만 나오고 나머지 굳이 하나만 나오고 그냥 복제해서 쓰면 돼. 와 정말 진짜 안나온다. 그 다음이 바로 이거냐. 진짜 미친거 아니야. 진짜 선넘네. 진짜 자 다시 붙여줘야지. 이제 사치를 좀 해볼까? 어디 보자. 저거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아, 바지는 이미 있고. 방어력 하나에 끝내줘. 이거 레고도 무제한이기 때문에. 아 진짜 스컬파이어소도 얻고 싶다. 자 일단은 슬슬 어려보자. 저거 추가 미션 중에서 집 만들기는 나중에 하고 시안 모드로 자동 수확 자동 조합하기 저거 합시다. 일단 그러면은 시안 모드 미스티컬 아그리컬처 여기서 뭘 쓰느냐 자동 수압 자동 조합인데 여기서 가장 효과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티어 5짜리 드라코늄 아니야 드라코늄도 그냥 복사할 수 있어 솔직히. 우라늄 같은 게 EMC, 씨앗 하나가 EMC가 저 정도나 하네. 이 정도 티어, 야, 아니, 네드레벨 씨앗. 확실히 역시 네드레벨 씨앗, 어우, 잠깐만, 드래곤 씨앗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드래곤 씨앗은 어디다 쓰냐? 네드레벨 씨앗은 쓸 데가 있어. 네드레벨 씨앗으로 가자. 근데 잠깐만, 네드레벨 씨앗 하려면, 근데 네드레벨 그거 밑에 식물계 필요한데? 이거 심으려면은 밑에 네더스타 클럭스 이게 필요한데 이거라면 결국은 위더를 한번 잡아야 돼. 근데 드래곤은 이미 내가 저거 있단 말이야. 드래곤 에스, 드래곤 청크, 드래곤 알 3개 해서 262야 얘는 요거를 9개 하고 그걸 3개를 더해야
139. 잠깐만 다시. 뭐가 좀 나타나는데. 얘는 9개에서 하나, 아 얘도 3개 했어? 근데 262야. 드래곤알이 훨씬 좋지 않아? 그러면은? 드래곤알이다 해. 그러면은 드래곤알 가야겠다. 드래곤 스케일. 드래곤 스케일이 그냥 드래곤 스케일이 없는데? 왜 엔더 드래곤이 드랍한다? 나 방금 엔더 드래곤 아까 잡고 왔는데 왜 안 나옴? 방금 나 아까 잡고 왔는데? 내가 덜 먹고 왔니? 아이템을? 헐. 덜 먹었나봐. 이런 씨. 그다 다시 재소환 시켜야 돼. 아이씨, 진짜. 안 되겠다, 이거. 하, 그러면 어떡하지, 씨야. 그건 결국은 네더이벨이네, 그만. 어쩔 수 없다. 네더스타가 가장 효율도 좋고, 쓸데도 있으니까. 쓸 때는 어차피 그냥 복사했으면 되는데, 그냥 EMC만 겁나 많이 뽑으면 되는데. 아씨. 됐어, 일단 결정했으니까 이걸로 가자. 오케이. 시야선 이렇게 뚝딱 만들어내니까 시작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문제가 이제 이건데, 그러면은 위더링 소울을 위더를 잡아야 되니까. 위더를 잡는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별일 없을 만한 장소가 여기지. 시들어버리는 근데 왜 위더를 시들다라고 번역할까? 아, 나 가만히 좀 써봐라. 오케이, 위더링 소울 하나 먹고. 오케이, 두 개 얻었다. 집에 가자. 완드가 있네, 여기. 완드 모드가 있었어. 딱히 그때 내가 여기서 완드를 크게 딱히 쓸만한 값어치랑던가 느낌 같은 게 없다. 야, 블록을 내가 한 번도 내가 여다 넣은 적이 없다. 네더 스타 크럭스. 이 EMC 한 분이. 아, 저 위더링 소울에다가 EMC 달았어야 되는데. 아, 똥멍청이 진짜. 한 마리만 더 잡자.
잡는 거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 자. 오케이, 위더링 소울 나왔다. 자꾸 이게 왜 위로 올라가 이거 씨. 아 자꾸 아이템이 위로 올라가네 씨. 오케이. 아 진짜 힘들다 힘들어. 아 자꾸 위로 올라가 저게. 됐어 이제 얘도 EMC 붙었다 이제. 아 진짜 힘들다 힘들어. 물 여기 있으니까 바로 여기는 엮어주자. 하지만 에어참 좀 꺼자. 에어참 때문에 내가 비행하는 걸로 느껴져서. 자 그 다음에 자 자동 수확이랑 자동 조합인데 자동 수확은 하베스터가 가장 쉬우고 흑요석 에메랄드 다이아 네더 소경 발사기 실 레드스톤즈 조합도 발사기가 이미 있나? 없다. 한 개만 사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왜 전기를 쓰는 건가 모르겠다.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얘 성장 촉진기 좀 해주자. 그래야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를 해보지. 다이아 에센스 뼈가루 전기가 필요하네. 전기를 써야 돼. 전기, 발전기. 용암. 전기를 넣고 있는데. 어 수확했다 수확했어. 수확한다 이제. 잠깐만 에어리어로 해야 되나보다. 왜냐면 이게 아까 우리 씨앗을 그냥 캐버리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이 네더스타 에센스를 저 압축사로 쓰자. 깜짝이야. 너 그렇게 갑작스럽게 짠 하고 나타나지 말래? 깜짝깜짝 놀란다 이거. 어? 아 축소라고는 이게 안된다 이거. 자동조합을 해줘야 되는데 압축서랍이 근데 자동조합이 안돼 씨. 아 자동조합을 해. 아 미션이 자동조합이라 가지고. 자 일단 이번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저 미션을 어떻게 좀 클리어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